안녕하세요. 레슬링 FPV의 전민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당분간 백수라 이럴 때 날려야 돼요. 좀 멀리, 집에서 좀 멀리 왔습니다. 둔내 쪽에 있는 폐 빌라 단지고요. 벌써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죠. 사실 이곳을 찾았던 사람은 전데 제가 멀어서 못 와가지고 이제 영중이에게 양보를 했었고 이제서야 이 북마크 해온 지 2년 만에 오게 되네요. 일단 여기서 오늘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종기에 이 텐션 있죠, 볼트로 풀어서 풀거나 조여가지고서 이제 뭐 딱딱하게 좀 더 단단하게 조절한다든지 그 텐션을 제가 기존에 하던 거에서 한 두 바퀴 정도 드라이버로 풀었어요. 그거에 이제 차이점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제 그걸 두 번 잠갔을 때나 다시 조였을 때. 사실 초보 때 이제 잡기가 많잖아요. 이제 뭐 이렇게만 뒤뚱뒤뚱뒤뚱 되죠. 근데 이것들을 잡기 위해서 짐벌을 업그레이드 하죠. 타라니스 이런 걸 쓰시면서. 이제 그거를 하면은 좋은 점이, 일단 초보 때 좋은 점은 잡키를 많이 뭐 이렇게 움직이던 것들을 이런 식으로 잡키를 잡게 돼요. 그거의 효용 가치는 사실 훌륭한 것 같아요. 저도 그 잡키를 짐벌을 업그레이드해서 많이 잡았었고요.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개개인 파일럿들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이 있어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움직임에 대한 뭔가 그런 것들이 장점과 단점들이 존재하는데, 단점을 제거를 했으면 이제 장점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포텐셜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계속 잠가 놓는 거죠, 텐션을. 그러지 마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잡키가 사라졌다, 한 두세 달 정도 그걸 쓰셨으면은 이제 그 손은 잡키가 없어졌어요. 벌써 두려워하지 마시고 짐벌의 텐션 볼트를 쓰세요. 푸셔도 돼요. 푸시면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잠갔을 때 느낌이 이래요. 이렇게 되고, 풀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런 느낌을 낼 수가 있을 거예요. 손가락이 벌써 어느 정도 제어하는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부드러운 라인으로 롤, 이런 것들이 돼요. 잠가 놓으면은 이런 거, 이렇게 딱 멈추는 거, 이런 것들이 잘 되는데, 반면에 이런 부드러운 라인을 못 그리죠. 그래서 저는 짐벌 업그레이드를 해서 계속 쓰시지 마시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깨달아 보시는 게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 그랬고 그거에 의해서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사용을 하셨다면 조여서, 아니면 업그레이드 한다면, 그러면 짐벌을 좀 풀어주세요. 약하게, 소프트하게. 그 다음에 나무 타기나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약간 이질감이 나겠지만 생각보다 되게 부드러운 비행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건 오늘 그거예요. 그 PID나 레이트 값을 가지고 비행이 이제 흐르는 것들, 뭐 프리스타일은 좀 흘러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약간 흐르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약간은 흘러줘야 부드러운 라인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PID나 레이트로 잡기도 했지만 사실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는 PID와 레이트 값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에는 조종기에 들어있는 텐션, 스틱 텐션감 가지고도 어느 정도 좋은 비행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 전화가 왔네요. 예. 오늘은 스틱 텐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